최근 방송사들은 엠넷의 보이즈 플래닛을 시작으로 JTBC 팀 서바이벌 피크타임, MBC의 글로벌 오디션 소년 판타지와 같은 다양한 보이그룹 서바이벌 프로젝트를 런칭하고 있는데요. 오로지 100% 시청자 투표를 통해 순위가 결정되는 만큼 흥미로운 방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달고나에서 소개할 키워드는 새로운 5세대 남자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그 중에서도 큰 화제를 모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달고나 태그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태그는 보이즈 플래닛입니다. 현재 엠넷에서 방송 중인 보이즈 플래닛은 지난 2021년 방송되어 걸그룹 케플러를 탄생시킨 걸스 플래닛 999 소녀대전의 남자 버전 후속작인데요. 글로벌 시청자들, 일명 스타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멤버를 선택하고 데뷔시킬 수 있는 KV 그룹 메이킹 프로젝트입니다. 시그널 송으로 난 빛나 무대를 선보였으며 글로벌 투표가 오픈되면서 치열한 데뷔 전쟁을 시작하고 있죠. 전 세계 스타 크리에이터의 선택을 받은 상위권 탑 9 연습생들은 데뷔조라고 불리는데요. 1차 순위 발표식 기준 상위권 연습생을 9위부터 1위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는 G그룹의 FM 엔터테인먼트 소속 제이 연습생입니다. 2001년생이며 이 연습생은 미국 뉴욕 출신이라고 하네요. 손색 없는 실력과 음색을 소유하며 메인보컬 후보로 많이 언급되고 있죠. 8위는 G그룹의 레인 컴퍼니 소속 케이타 연습생입니다. 일본 국적의 케이타 연습생은 2001년생이며 보이그룹 사이퍼 출신입니다. 연습 기간이 무려 8년 11개월로 참가자들 중 제일 길다고 해요. 7위는 K그룹의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이회택 연습생입니다. 이회택 연습생은 1993년생이며 보이그룹 펜타곤 출신입니다. 메인보컬로서 능숙한 보컬 실력을 가지고 있고 데뷔조에서 맏형 포지션을 맡고 있죠. 6위는 K그룹의 미애화 엔터테인먼트 소속 김규빈 연습생입니다. 김규빈 연습생은 2004년생이며 귀신 몰카에서 귀신에게 조언하는 모습을 보이며 큰 매력을 보여줬던 참가자입니다. 소속사 선배 최애나의 말에 따르면 이미 미애화에서 비주얼로 유명했던 연습생이었다고 하네요. 5위는 G그룹의 미애화 엔터테인먼트 소속 장하우 연습생입니다. 장하우 연습생은 2000년생이며 시그널 송인 난 빛나 무대에서 G그룹 센터를 맡았습니다. 특이하게 중국 푸젠성 수능 1등을 한 이력이 있네요. 4위는 K그룹의 미애화 엔터테인먼트 소속 한유진 연습생입니다. 한유진 연습생은 2007년생이며 데뷔조에서 막내라고 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춤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위는 K그룹의 네스트 매니지먼트 소속 김지용 연습생입니다. 1998년생이며 BL 웹드라마 출연 이력이 있는 배우 출신인데요. 적은 분량에도 눈에 띄게 잘생긴 외모로 스타 크리에이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네요. 2위는 G그룹의 M&H 엔터테인먼트 소속 성매튜 연습생입니다. 캐나다 국적의 성매튜 연습생은 2002년생이며 전 큐브 소속 연습생입니다. I love you, I want you, 성매튜. 나는 귀여운 자기소개의 장본인이죠. 마지막 대망의 1위는 K그룹의 스튜디오 글라이드 소속 성한빈 연습생입니다. 성한빈 연습생은 2001년생이며 시그널 속 난 빛나의 K그룹과 전체 센터를 맡았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투표 1위를 놓치지 않은 성한빈 연습생. 부동의 1위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두 번째로 소개할 태그는 바로 피크타임인데요. 피크타임은 JTBC 싱어게인 제작진들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긴 공백기, 잦은 멤버 교체, 낮은 대중인지도, 코로나19 타격 등으로 이미 데뷔 경험이 있지만 한방이 필요한 보이 그룹들이 글로벌 아이돌이 되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 대결하는 팀전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연차, 팬덤, 소속사, 팀명까지 모든 그룹이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대결을 펼친다는 점이 아주 새롭지 않나요? 우승 상금이 무려 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제성 최고였던 피크타임 유튜브 채널 기준 가장 조회수가 높은 무대 탑3를 함께 알아볼까요? 조회수 1위는
서바이벌 라운드 팀 23시의 주문 무대입니다. 도입부부터 보컬이 탄탄함을 증명하며 원곡 자체를 잘 커버했다는 극찬을 받았는데요. 조회수 45만 회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팀의 실제 팀명은 대국남아입니다. 여보세요, 밥은 먹었니? 조회수 2위 는 서바이벌 라운드 팀 7시의 여보세요 무대입니다. 2인조임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꽉 채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죠. 조회수 29만 회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팀의 실제 팀명은 매스크입니다. 조회수 3위는 서바이벌 라운드 팀 11시의 바뀐다 무대입니다. 연습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도끼를 품고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던 팀이에요. 조회수 23만 회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팀의 실제 팀명은 배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할 태그는 소년 판타지입니다. 이전 시즌이었던 방과 후 설렘의 남자 아이돌 버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14세 이상 남자 천여명이 지원했으며 실력파 K-POP 보이 그룹 탄생을 위한 프로젝트로 글로벌 오디션으로 확장한 시즌이라고 해요. 그중 방영 전인데도 화제인 연습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연습생은 소년 판타지 티저 썸네일 개로 통하는 홍성민입니다. 지원자 모집 포스터와 모집 티저의 썸네일로 등장하면서 잘생긴 외모로 주목받은 연습생인데요. 홍성민 연습생은 2004년생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네요. 두 번째 연습생은 보이즈 플래닛에 참가한 케이타가 속한 그룹 사이퍼의 멤버이자 리더를 맡았던 문현빈입니다. 프로듀스 X101에도 출연했었던 연습생인데요. 문현빈 연습생은 2000년생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습생은 과거 2011년 방송된 레인보우 유치원에 출연한 데니얼입니다. 한국 이름은 복현으로 2006년생이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 연습생은 어리고 귀여워서 화제가 된 김규래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김규래 연습생은 2009년생이지만 키는 180cm 이상인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연습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연습생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소년 판타지는 2023년 3월 30일 첫 방송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태그를 통해 현재 방송 중이거나 곧 방송 예정인 화제의 보이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알아봤는데요. 과연 이들 중 보이그룹 서바이벌계의 레전드라고 불리며 101을 탄생시켰던 프로듀스 101을 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달고나 채널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자고요. 다음에도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고나 태그였습니다.